악마의 힘 17편. 마침내 정했던 본고지에 돌아와 살인 프렉스 연합은 전초기지 건설을 마쳤고 레프리비 다레오 쓴 자신의 일을 끝마치고 돌아온 상태였고 자원의 땅은 실 프로스 본고지이자 엄청난 자원의 존재로 인해 만들어진 행성 지배권 것 같다. 하되 진정한 적은 아프레스였으나 이제 더큰 적이 있다. 새로운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티페리아 정국은 신전 프로스를 침묵에 짓눌러야 된다. 그래야 그들과 협상을 실현할 수 있고 나아가 평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자, 초월체가 있어서 아프레스랑 신종 프로토스를 빠르게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시작하죠. 아, 우선 한번 작살락 한번 깼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해야 될것 같네요. 방종을 미룬다. 방종을 미룬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임무가 타린이랑 프레키우스가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타린으로 했는데 레프립이랑 프레키우스 도와주더라고요. 그 깼어요 심지어. 그래서 대충 해도 되겠다 하고 저글링 히드라 뽑다가 1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런 거로 바로 밀수 있게끔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네요.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하여튼 정신줄 놨는데 벌써 3시 40분이거든요. 빠르게 해서 한 20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안 될라나? 아,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니, 평범하게 바드라에다 살모사로 했는데 얘네가 원래 뭐 탱크도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번 임무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임무니까 쉽게 깨라고 만들었나 보다 하고 하다가 정신줄 놓고 하다가 박살 났네요. 아, 새로 고침하시면 됩니다. 새로 고침하시면은 렉이 사라질 겁니다. 도린 수정탑을 파괴한 후 뒷일은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겠어 이러는데. 자, 너무 오래 걸린 관계로 종족 선택하는데 적으로 했었는데 이번엔 프로토스로 하죠. 빠르게 밀겠습니다. 자, 프로토스로 해서 자, 플러문드 이거 쓸 수가 있네요. 예언자 봉뭐폭 폭풍함 이런 거 있다 그러는데 관심 없고요. 진보된 차원 관문? 저도 무시요. 아이고, BY였나? BY? 자, 업글 다 돌려주고요. 함대 신호소가 없죠? 자, 업글 하고 300은 빨리 모여. 300은 모여봐. 여기서 전 시작되고 얘는 여기인데 제가 여기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 원래 같은 위치에 있나 보네요. 동료들이 굉장히 세고 적을 제압한 다음에 기지를 건설해요. 그랬는데 아난난 너무 마음을 놔버렸어. 너무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건가 보다 하다가 망할 뻔했는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적이 있는데 제압해주면서 빠르게 진행을 하죠. 뭐야. 이거 잡습니다. 야, 진짜 세다, 얘. 데미지 왜 이러냐? 쟤 때리고 있는 거 맞죠? 세죠? 이렇게 잡게 두고요. 하나 뽑고. 공호포격기 예언자, 중재자, 우주모함, 우주모함의 회복이 있네? 알아서 밀 겁니다. 얘네 굉장히 세요. 알아서 밀게 두고요. 나보다 잘 싸우더라고요. 최대한 깝치지 않고
우주모 한번 뽑아서 밀겠습니다. 아, 막 가니까 오는 건 진짜 많이 와요, 병사가. 근데 미는 게 너무 쉬워서 맵 전체가 적인데 너무 다 끝까지 쉽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하다가 뚜까 맞았죠. 개고통 받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잘 어떻게 해보도록 하죠, 제가. 문제는 이 맵이 가스가 너무 없어요.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아직 못 밀었어? 뭐 하는 거야? 아, 그걸 왜 뿌게? 이걸 뿌게 하지. 그렇지. 그렇지. 깨고 이것도 깨고. 여기서 싸우게 하고 하나 더. 방금 조금 늦게 하자. 우주모험 모으면 될 것 같다. 돈이 너무 많아. 아, 돈이 썩어나서 여기다가 막 해처리를 막 여기에서 해처리 뭐 20개 지어가지고 저글링 계속 뽑았는데 저글링은 저글링이더라고요. 금방 사라지더군요. 인구수 200을 10번을 박았나? 그것도 살모사 해서 막 이 지형에서 진짜 막 한 마리도 안 죽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는데도 정작 가는 사이에 한 마리씩 죽는데 뭐 추가하는 거 맵이 크니까 오는 사이에 한번 사라지고 뭉쳐서 가고 아주 난리를 지겼는데 그런 거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닿았어. 다음 말살자 소환이라고 되는데 말살자라고 불멸자가 엄청나게 옵니다. 어머 잠깐만.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입구 쪽에 있을 때는 되게 뭐 안전했던 것 같은데 있으니까 좀 다르네요 느낌이. 얘는 그럼 레프리비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그렇네. 얘 공중도 때리냐? 아 공중도 때려? 어 나 공중 안 때리는 줄 알고 얘를 했더니 아 자자 죽어 터져 제발. 아 저 비싼 걸 어메 아까워라. 어떡하냐 이거. 비싼 거 날려먹었네. 여기는 안 때리더라고요 신기한 게. 자 그걸 빨리 돌려주고 목표는 우주모함 200 모아서 치는 거. 여긴 절대 안 오더라고요 저기. 방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인구수도 타이트하게 맞춰서 자원이 많은데 어차피 달긴 달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뽑자. 300. 아, 가스 너무 많이 먹어. 심했어. 불멸자 어떡하냐? 돈은 남는데 가스가 너무 없더라고요. 상대 쪽 여기 깨고 막 여기 깨고 이러면은 가스 두 개짜리가 있었는데. 언제 깨? 아, 가자. 막 점막 깔고 난리 났죠. 해병 네 마리가 오냐? 기분 나쁘게. 야, 해병 네 마리 잡는데 이렇게 오래 때려야 돼? 아, 실망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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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뭐 수리 로봇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고쳐지면 싸우나 보다. 좋아 좋아. 좋아요. 어떻게 세 마리 뽑고 업글도 된 거 아니야? 이것만 하면 되잖아. 가스통 네 개죠? 아 모으자. 빠르게 모으자. 말 살짝 위험하네 저거 생각보다. 아우죠 지금. 이거나 잡자. 그치 이것도 잡고 내가 좀 얘네를 밀어줘야겠어. 캐리어 분명 왕창 터질 거다. 아, 이제 잘 막아야겠다. 어머야. 근데 아껴서 가스가 너무 없으니까 가스 유리 자체를 그냥 아끼자. 히트라고 보고 막 던졌더니 사라지고 그랬는데. 이거 깨면은 얘가 조종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내가 조종했는데 조종이 말이 조종이지 신전 프로세스가 바로 쓸어버렸기 때문에 말만 조종이었어요. 병살 좀 모아서 내가 탈인 걸 지켜줄 수 있게끔 모은 다음에 깨겠습니다. 아야 못 짓네? 이러면 어떡해? 아니 이런 엽기적인 경우가 다 있나. 연덕 사용해 그럼. 8마리 정도에서 가면 되겠다. 한 번에 깨는 게 낫겠더라고요. 아주 고통스러운 거 똑같아서 말살자 잡고. 그걸 됐어? 여깄다 여깄다. 아 여기 언덕에서 이용해서 싸울걸. 저 어차피 돈은 썩어나게 많으니까 상관없고. 어 좋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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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아, 야. 골리앗, 골리앗, 졸라 무서워. 이제 알아서 맞겠지, 뭐. 이 정도면 됐잖아. 아, 많이 모였는데. 인구를 안 먹는 유닛 같은 건 없나? 아, 그런 걸 원해. 좋아요. 자원 막 세이브해서 터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좋네. 한두 마리 정도 죽어도 안 죽네, 안 죽네. 그치, 강하다, 강하다. 가자. 도린 수능. 뭐야? 좋아요. 이걸로 깨자. 뭐 스킬 같은 거 없나? 근데 얘네들? 약간 좀 그렇네. 순식간에 깨겠지? 순식간에 깨고 대역권 가져오고. 좋아 좋아.
어떻게 밀라나? 야, 되게 많은데. 여기 여기. 이게 다 뽑더라고요. 막 안 깨놓으면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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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들 다 뭐야? 아이고 이거 위험하네 위험해 이거 위험하구만. 막은 거야? 막은 거야 아니면 막히는 거야? 어 좋아. 뭐야? 뭐야 뭐야? 저거를 깨고 뭐 깨고 깨고. 아 이걸 어떻게 막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씨. 내려가자. 어이구 어이구. 테란, 프로토스, 적은 없죠? 아, 적은 없고, 아우 얼마나 거, 이거랑 별개로 말살자가 있어서 너무 위험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좁은 입구, 어 좋아, 회복 로봇도 있고. 다음 나가주고 말살자 오기 전에. 저것도 쳐야겠다. 야 인구가 아주 진정이 이런 걸로 했어야 됐어. 심지어 공중도 안 했었거든요 귀찮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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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크, 이거지. 하나 더. 다 잡을 수 있잖아. 공중만 따로 꺼내서 잡자. 오, 야, 그냥 막 터지는데 사라지는데? 어, 이거 다 깰 필요도 없겠다. 어, 그냥 돌인만 깨면 되겠다. 너무 압도적이. 아니, 저그 때랑은 차원이 다른데? 자, 윗동네는 우리 정규군 쪽인데. 올라가죠. 말살자가 우리 기지로 이동 중이다. 말살자는 기지로 오고, 얘네 병사들은 다른데 건물 있으면 깨러 다니더라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먹으러 왔다가 개고통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이 길로, 테란 길로 막 들어오는데. 아. 말을 말아야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말살자 각기 격파 좋아. 어 좋아 좋아. 아주 좋구만. 위로 가자. 여기도 깨서 자기 막 테란 기지로 삼고 그러던데. 돈이 썩어나죠? 돈은 썩어나는데 점막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네요. 그 겸이죠? 그냥 가서 밀어버리면 되네. 아 진작에 이렇게. 야 이거를 내가 한 시간만을 했다고? 얼마나 해서 지금 한지 20분? 아 많이 했네. 그렇군요. 이렇게 힐링 게임인데 가볍게 이렇게 구경하면서. 야 여기도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놨구나 보면서 하는 게임인데 개고통 받고. 그냥 다 사라지잖아? 여기도 200으로 두 번 갔었나?
아, 그 생각하면은 이제 짜증나 죽겠네. 여기 먹으려고 다섯 번 왔다가 다섯 번다 전멸당했죠. 여기서 프로토스랑 저 테라이랑 막 나와서. 가서 다 깨버리자. 알아서 맞겠지 뭐. 설마 저거 뚫리겠어? 첫 공격에? 얘가 테란 기지로 막 난리 브루스가 나던데. 야,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이렇게 가는 게 아닌데? 나와서 맞겠죠? 아, 그쵸? 알아서 막고 있죠? 뭐 뚫려도 쟤는 뭐 헬프레이어 같은 거 있으니까 저그 영웅룡이 헬프레이어입니다. 그 전투순양함 이쪽 밑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린이. 야 그냥 막 퍼막 터지잖아? 하나도 안 터졌네 그요? 좋아요. 거미만 깨면은 말아서 되더라고요. 자, 깨주고 불 꺼주고 뭐 로봇 공학 시도는 상관없잖아. 아, 알아서 막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소용사 이거구나. 자, 깨주고 가자. 깨주고 와서 뭐 이동만 해도 때리고 난리야. 볼 것도 없구만 이렇게 되니까. 야 역시 캐리어가 짱이야. 캐리어는 신이야. 전쟁의 신이지. 너무 아름답잖아. 어 끝나버렸네. 아 이거를 대체 여기를 막 왔다가 왔는데 건물 다 지어져 있고 다 깨고 왔는데. 아 좋아. 유리한 세력이 얘 LS가 한참 전에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수정사 다깰때 동안 안 도와주거든요. 내가 빨리 깨서 얘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1시간 반을 해도 안 도와줘요. 나쁜 녀석이죠. 캐리어가 짱이지 않아? 이번에 미션에 군단 숙주 있었는데 처음에 군단 숙주 뽑았다가 말살자한테 말살 당해서 바드라로 흙그름 쓰면서 밀었는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살모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살모사가 사라진 그 틈에 막다 사라지고 내 병사들도 아, 밸런스가 금방 깨지더라고요. 그냥 깡 캐리어가 짱입니다. 너무 편해. 복잡해. 뭐 스크름 쓰고 가서 뭐 날벌레 던졌나 이상한 것도 던져야 되고 위에서 이상한 것도 뿌려야 되고 괴멸충으로 캐리어가 짱이잖아. 어택당 찍으면 다 죽이잖아. 뭐라고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아까 봤는데 별 얘기 없더라고요. 야, 진짜 이번 거는 나도 기회를 주는 거다. 더 이상 허튼 짓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군. 그치, 당한 게 있는데.
페라트 레레스에게 얘기하지 마라. 저번에 레더 할 때 캐리어 뽑았다가 전투순양함한테 우리 간 마스터리그님께서 참교육을 했거든요. 저를 전투순양함으로 야마토 쓰고 순간이동에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때 그 고통을 맛보고 약간 이를 악물었는데 야마토만 아니면은 캐리어 쓸만한 것 같다. 마스터리그 무섭더라. 보통 딱 내 수준에 만나면은 그냥저냥 이렇게 하는데 마스터리그 만나면은 고인물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분명 뭔가 하고 있는데 저기 뭘 하는 거지 싶다가도 이상한 게 튀어나와서 막 터지고 완전 능욕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28분 됐네요.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그만 뿅.